딱 맞는다고 봐야지 저한테. 달인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 이것 바로 라면 봉지를 세척하는 일인데요. 라면 봉지뿐 아니라 스프 봉지까지 세제를 이용해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봉지를 세척하는 달인.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라면 봉지나 스프 말리기 편리하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세척이 끝난 라면 봉지는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봉지마다 휴지를 넣어서 습기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 후엔 다리 미질까지? 아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데요. 납작하게 압축된 봉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작업이 남았는데요.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봉지 안에 바람을 넣는 달인. 아니 이미 다 말린 봉지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참. 기름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냄새를 한 번씩 맡아보고 최대한 깨끗하게. 깨끗한 보관을 위해 미세한 냄새도 용납하지 않는 달인. 이 봉지 냄새가 라면마다 다른가요?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준비한 달인 미션, 냄새만으로 라면을 찾아라. 정말 달인은 봉지의 냄새만 맡고도 라면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먼저 달인이 볼 수 없도록 안대를 씌운 뒤 만약을 대비해 봉지의 위치까지 또 한번 바꿔주는데요. 먼저 평소 달인이 즐겨 먹는다는 한 라면. 꼼꼼하게 라면 냄새를 맡아보는데 과연 달인은 익숙한 냄새를 기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냄새를 떠올리며 천천히 손을 움직이는 달인. 과연 정답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미션. 코를 킁킁대며 신중하게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드디어 안대를 벗고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과감하게 손을 내미는 달인. 과연 달인은 또 정답을 맞출 것인가? 오 같은데? 정답 퍼펙트! 대단합니다 달인! 와! 냄새 맡아서 보고 하는 거죠. 미션 성공! 저녁 시간, 아들과 오붓하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의 한 마트. 라면 좀 구경하려고. 라면 좀 보려고. 버릇이에요. 뭐 하나라도 새로운 걸 놓칠세라 라면 봉지 이곳저곳을 매서운 네. 눈으로 샅샅이 살펴봅니다. 이거 다 먹. 누가 라면 달인 아니랄까봐 순식간에 가티에 수북하게 쌓인 라면. 못 말리는 달인의 라면 사랑은 이곳에서도 유명하다고요? 라면만 많이 사가세요. 아니 저희가 좀 고객님들한테 왜 이렇게 라면만 사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라면만 드시고 사세요? 이제 주식으로 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양이 많아졌네요. 마트에서 돌아와 일주일치 식량을 종류별로 회사별로 정리하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 무언가 발견한 달인입니다.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똑같은 두 개의 라면을 뜯는데요. 과연 같은 두 라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작진 꼼꼼하게 훑어보는데 달인 어서 알려주세요 빨리요. 면의 모양 스프 봉지가 다르다? 이거 찾아내는 재미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달인이 또 하나 알려줄 게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각면과 원형면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사각면은 좀 풀어지는 게 덜하는 것 같고 둥그면은 이제 금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었을 때 식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생각은. 네. 달인의 말 사실일까요? 확인 바로 들어갑니다. 독일한 조건에 끓는 물에 사각면과 원형면을 넣어서 비교를 해보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슬슬 먼저 풀어지는 원형면. 육안으로 봐도 그 차이가 확실한데요. 웨이브의 차이 보이십니까? 사각면은 웨이브가 꼬불꼬불한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원형면은 그런 꼬불꼬불한 웨이브가 좀 사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말이 맞죠? 직접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에요. 예, 해보니까 진짜 차이가 나네요. 경쾌한 달인의 칼질 소리로 시작된 달인의 저녁 시간. 이번에도 어김없이 메뉴는 라면. 삼시세끼 오래도록 라면을 먹다 보니 라면 요리 하나만큼은 수준급. 얼마나 맛있는지 시식은 항상 둘째 아들의 목.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죠.
밥하기 가끔씩 귀찮으실 때 막 그럴 때 라면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럴 때만 먹는 것 같은 거 아니고 일부러 라면